여기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 퍼스의 로트네스트 섬엔 아주 무시무시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카인데요. 특유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 때문에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카의 귀여운 표정을 본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커카는 캥거루과 동물로 크기는 약 40cm에서 90cm, 무게는 2.5kg에 달합니다. 고양이와 비슷한 덩치예요. 커카는 초식 동물로서 풀잎을 주로 먹습니다. 야행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캥거루과 동물인 만큼 어미 커카는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기릅니다. 새끼 커카는 약 7개월 동안 어미의 주머니에서 생활합니다. 깜찍하죠? 무엇보다도 커카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커카와 사진 찍기인데요. 인터넷에서 커카와 함께 찍은 셀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커카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커카의 서식지에 오랜 기간 천적이 없어서 자신보다 더 큰 동물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고 친근히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커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이에 호주 관광청은 커카와 사진 찍는 법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커카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면 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그저 행복해 보이는 커카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 관광객 두 명이 커카에게 불을 방사해 화상을 입게 한 사건인데요. 결국 이 둘은 4,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커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커카를 만지면 참 좋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예뻐해주는 게 커카에겐 가장 좋겠죠? 현재 개체수는 약 1만 마리가 서식합니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먹이 감소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고 멸종 위기의 위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커카의 행복한 웃음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